이제 켜졌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그때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만 이제 돌아가는 영상이 찍혀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그리고 지식인,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도 좀 이제 이게 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봐 무편집 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못 보신 분들은 제거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전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잠시만요. 거의 내 먹는 소리가 나오네. 요 영상인데 요거거든요. 요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 그리고 이제 구글 블로그 스팟이라 해가지고 이제 구글 자사에서 만든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이랑 이런 부분은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따로 뭐 저는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판매충이라, 예, 그거 뭐냐, 뭐 이제 뭐 수익인증이랑 막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저는 뭐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판매충이라서, 예,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 예, 뭐 그런 거 공개해봐야 좋은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블로그 승인 뭐안 났다 그러는데, 예, 제가 그거 뭐냐, 일전에 댓글에 남겨뒀던 블로그 링크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여주려고 이제 테스트용이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이 좀 길다 보니까 설명을 좀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근데 한 개씩 들어가 보시면은 승인 나고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도. 예. 하여튼 일단 돌아가는 영상 우선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티스토리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일단 설정을 해놓는데 쿠팡까지 들어가죠. 여기는 이거 사용 안함 체크하시고 GPT 사용 공개, 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발행 간격은 이렇게 저는 2-3분으로 맞춰두거든요. 빨리 올라가게끔 이미지 삽입 이런 거다 체크해주시고, 저희는 또 엑셀을 써요. 이거 세부적인 거는 제가 그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티스토리. 예.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워드프레스거든요. 이것도 제가 미리 세팅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2-3분으로 해주시고, 쿠팡 사용 안함, GPT 사용, 그리고 공개, 이렇게 3개. 그냥 이렇게 같이 켜두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본 계정으로 돌릴 때는 이거 아예 3개 다 깔아두고 키거든요. 네이버, 워드프레스, 뭐 티스토리 이렇게. 저희가 이동 경로 이렇게 짰어요. 이게 백링크도 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티스토리, 티스토리에서 워드프레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것도 예약 발행 같이 눌러줄게요. 워드프레스는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뭐냐, 얘는 티스토리랑 네이버처럼 뭐 HTML 막 그런 것처럼 써내려가는 창이 안 떠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워드프레스라고 써 있어요. 예, 테스트 쪽에 올려둘 건데 똑같이 발행은 잘 됩니다. 왜 워드프레스가 더 비싸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네는 좀그 로직 자체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더 많은 시간이 제작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글을 쓴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랑 중첩되거나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식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실시간 답변이랑 최신순, 답변 적은 순, 내공이 높은 순,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백링크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뭐 워드프레스 링크를 달아주셔도 되고, 개인적인 뭐 판매나, 근데 판매는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0개에 한 개씩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려주시는 게 좋고, 쿠팡 파트너스 활용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시면은 뭐 블로그를 좀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활용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쿠키 없기 눌러서 계정을 이제 쿠키 저장을 해서 자동 답변 뭐 검출 시작을 누르면은 4초 딜레이 설정돼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제가 일단은 이게 저는 오늘 100개를 다 썼어요. 이게 좀 간혹 욕을 좀 많이 먹긴 하는데, 일단 혹시 제 답변을
보셨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GPT라고 눈치 까신 분들은 욕을 하긴 하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일단 테스트 계정으로 일단은 제가 돌려가지고, 일단은 영웅 등급까지는 왔거든요. 정지나 이런 거는 따로 없었고, 예, 영웅 등급까지 따로 왔어요. 답변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답변이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티스토리가 33만원, 그리고 워드프레스가 60, 네이버 블로그가 네, 33만원, 지식인이 4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8월 초나 아니면은 뭐 7월 30일 전, 지금 26일인데 28일? 예. 네. 그 정도 뭐 가격을 좀 올릴지 말지 지금 그거 계속 얘기 중인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들 대부분이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웬만하시면은 다들 워드프레스로 오시는데 저희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대부분 문의자분들 보시면은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셨는데 진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티스토리 뭐 진짜 막 소위 말하는 귀찮아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희가 블로그를 아예 생판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먼저 손으로 쓰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걸 쓰나, 손으로 쓰나, 수익적인 부분은 솔직히 별 차이는 없어요. 예, 뭐 손수 쓰거나, 아니면 이걸 쓰거나, 뭐 저는 둘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수익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그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상담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익은 얼마나 나나요? 이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수익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뭐 일단 손수 먼저 써보시고, 다른 쪽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블로그가 뭐 처음이신 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뭐 워드프레스는 저희가 뭐 세팅까지는 다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티스토리나 뭐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이런 좀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블로그를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요즘에 유튜브에 뭐 서남부자 오가닉님이랑 아로스님이 진짜 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그분들 유튜브 보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저도 그분들 보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였지? 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초보 분들이 그 아로스님이랑 티스토리는 아로스님한테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자주 보던 유튜버 분 이름을 까먹었네요. 예. 누구였지? 누구였지? 그리고 오가닉님이 워드프레스랑 티스토리 둘다 하는 걸로 아시는데 이분도 진짜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누구였지? 아,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어. 어떡하지? 자주 봤었는데 티스토리 됐다. 일단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카카오 계정으로 딱 들어가서 이미지도 티스토리도 네이버랑 똑같이 이미지를 알아서 그냥 다 따오는 방식이거든요. 예. SEO 반영 확실하게 되고요. 이것도 좀 귀차니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손다 빼둘게요. 예. 혹시 모르니까. 야, 어떡하냐 이거? 그쵸, 이거 살짝 잘리게 나오는데? 아씨, 내가 세팅을 잘못했네. 이거 사이트 책에 살짝 잘려서 나오는데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좀 캡처 화면을 좀 작게 해놔서 그런가? 원래는 이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창이 좀 밀렸네요, 제가. 캡처만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손수 써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저품질 걸릴 일은 없습니다. 예. 신기하죠. 저는 네이버랑 그리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에 저는 이렇게 세개 켜두고 맨날 있어요. 제가 블로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2개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알아서 돌아가게끔 다 세팅을 해두고 그냥 요러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그전 영상 네이버 그쪽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승인 받을 때 예시, 애드센스 승인 받을 때 예시랑 티스토리 또 승인 받을 때 예시랑 그런 거다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정말 이게 마음에 드시면은 밑에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 개 켜둔 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30, 그전 영상이 36분짜리다 보니까 상단 노출되는 거 보여드리고 이제 그러고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스킵하다가 이제 좀 놓친 장면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지금은 제가 여러 개 펴놨고요. 영상 시간을 좀 최소한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느낌이 지금 10분, 11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스킵할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쓰죠.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는 애드센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적는 부분이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해시태그도 다 달려있죠. 저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캡처 이렇게 백링크가 들어가요, 워드프레스로. 이게 캡처가 원래 풀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티스토리 끝났고 워드프레스도 지금 그거 뭐냐 글이 적혔네요. 이게 원래 그 캡처가 있거든요. 잠시만, 이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로그인을 따로 가리겠습니다. 티스토리 이거 캡처를 그 가리게 되면은 캡처를 그거 안 풀게 되면은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글들 있잖아. 단어가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백링크 들어갔는데 원래 캡처가 풀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거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GPT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좀 어색한 부분이 간혹가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하긴 하는데 뭐 굳이 그거 안 쓰셔도 뭐 어색한 건 솔직히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백링크 같은 거좀 누락되거나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이건 캡처를 안 풀었을 때 예시입니다. 캡처를 풀면은 이게 캡처거든요. 이렇게 인증하는 거. 이게 캡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목차까지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워드프레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깻잎장아찌를 황금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거 일단 제가 워드프레스는 그거 이거 테스트라서 제가 잘안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냥 포커스 키워드만 설정을 해두시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 이미 올라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올라가고요.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휴지통에 먼저 버려두고 테스트 계정이랑 어디갔냐 깻잎장아찌 여기 있을 텐데 어제 올라갔을 텐데 테스트 이거 너무 안 돌려가지고 씨.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랑 제목 똑같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포커스 키워드는 저도 랭크 매스인가 그거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데 저거 포커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랭크 매스를 쓰면 또 저거 굳이 일일이 요스트나 막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은 일일이 적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저게 불편해가지고 랭크 매스 쓰고 또 저거를 이제 포커스 키워드를 그냥 제목으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또 이제 기능이 있더라고요. 랭크 매스에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팁입니다. 뭐 저는 뭐 따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블로그로 그냥 뭐 간간하게 그냥 수익 창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강의할 짬밥도 안 되고요. 그냥 프로그램 팔이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한번 진짜 마음에 그 네이버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서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근데 너무 저희가 3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랑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이 일하는 분 2명이 더 계시는데 저희가 3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간혹 가다 좀 진짜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막뭐 새벽 5시, 새벽 4시, 새벽 3시 와 그때도 막 카톡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물론 뭐 새벽에 뭐 진짜 엄청 급하신 거나 뭐 간간한 질문이면 저희가 받아드리겠는데 진짜 막 그때부터 원격해주세요 원격해주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힘들기 때문에 네한분한분 저희가 이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아 진짜 간혹 너무 무리하신 분들은 힘듭니다. 예좀 문의 주실 때도 좀 무리한 부탁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이버 이 영상만 보고 오지 마시고 네이버 블로그 그것도 한번 보고 와주세요. 예, 그렇게 보고 와주시고 진짜 마음에 드시면 그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거는 진짜 수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이걸 쓴다고 해도 손수 쓰거나 이걸 쓰거나 수익은 똑같다고 봐요, 저는. 예. 그냥 좀 단지 좀 편안한 길로 가는 거지. 예. 뭐 링크 활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지. 네. 예, 수익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귀찮은 부분이 떨어지는 거지. 일단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블로그 스팟 그거 프로그램 나오면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